안녕하세요 여러분, 뷰티 크리에이터 신님입니다. 제가 지난 17년 W페스타 연사로 참여하게 되어서 이번에 이렇게 축사를 보내드립니다. 여성과 관련된 이슈는 현재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전과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점은 그러한 이슈들이 외면되거나 가려지지 않고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과 유저들에 의해서 문제는 빠르게 제보되고 리뷰는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나 온라인에서의 성별은 크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하나의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별의 틀을 벗어나서 자신감을 가지고 본인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 유튜브 채널에서는 더 이상 여성스럽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10년 전의 저와 아주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 온라인 업무와 비대면 활동이 중요해진 이 시점에서 성별의 틀에서 벗어나 자신감을 가지고 본인의 역량을 펼친다면 앞으로 5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무언가가 달라져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W페스타 개최를 축하드리고요. 이상 뷰티 크리에이터 신님이었습니다.